이렇게 아프시네요. 손목을 들어 올려서 왼손 부분 한번 해볼게요. 자, 손목. 미안, 자기 별로 비전이 없는 것 같아. 저희 그냥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찍으면 돼요? 네, 카메라 의식하지 마시고 그냥 평소 하시는 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아. 강백수 왜 안 와? 강백수 뭐 어제 또 술 먹고 뻗어있겠지. 맨날 그러잖아 그거. 수영이 어제 감독님을 따로 만났대. 둘이? 어, 따로. 그럼 오늘 안 와? 오늘 아마 합주할 때 올걸? 아, 이따가 합주할 때? 너무 아침 일찍 불렀어요. 너무 뮤지션들은 늦게 일어납니다. 꼭두 새벽에 꼭 이렇게 촬영을. 근데 왠지 영화가 좀 대박 날 것 같지 않아? 뭐 대박 나면 좋지. 재밌게 해야지, 재밌게. 우리가 뭐 배우도 아니고. 아, 잘 됐으면 좋겠다. 끝. 훈이 형이 우리 많이 도와줬잖아. 그러니까 뮤비도 찍어주고 이 정도는 우리 해줘야지. 야, 태어나서 언제 영화를 찍어보겠냐 또. 좋게. 다큐멘터리긴 하지만. 저기 높아요. 발바닥에 의식하지 마시고. 에이 형. 통과해, 통과. 가만 치워, 야. 아, 왔어. 우리 홍대 락스타들. 안녕하세요. 올라오느라 고생했어. 아니야, 오랜만입니다. 아, 높다 높아. 아유. 아니 뭐 어떻게 다들 좀 며칠 좀 찍어보니까 할만하지? 감독님 이거 나중에 영화관에서 개봉해요? 개봉해야지. 그게 목표지. 진짜? 딱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해야겠는데. 영화비 보내야지 우리. 무비스타. 근데 제가 이거 며칠 동안 찍어보니까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일하는 거 찍고 뭐 넌 뭐 찍었냐? 레슨 하는 거? 뭐 그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찍었는데 제 생각은 그러니까 그게 진짜로
그게 뭐 영화 같은 게 되는 될 수 있나 이게 아니 이게 궁금해가지고. 다큐멘터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탁착 이게 예술 이게 예술이지. 아마추어같이 왜 그래 감동이 달아서 감동이 최고. 희찬아 그 카메라를 보면 이게 힘들어. 아마추어같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의식하지 말고 여기 잡으면 쳐다보게 돼요. 그치? 그러니까 이게 예 어렵더라. 아 쉽지가. 카메라 진짜. 내가 제일 많이 봤을 걸 그래서 쳐다보는. 잘 나오고 있지? 왜 그래 왜? 왜 그래? 이게 배터리가 다 돼서. 이씨 새끼야 그건 내가 어제부터 얘기했는데 내가 미리 하느라니까 이씨. 아니 너 언제 이래서 언제 입봉할 거야? 애가 뭐 시킨 거를 제대로 한 걸 본 적이 없어. 아 빨리 갔다 와. 네. 아이씨 분위기 예술을 망쳐. 분위기 포스 장난이다. 아니 뭐 포스 아닙니다. 예술 우리한테 하는 거랑 다른데? 정말 알겠어. 뭐라 그래. 아 잘하고 있어 그래도. 아니 저는 감독님이 시키니까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영상 찍고 막 뭐라도 하고 싶은데 시나리오도 없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아, 단편 영화 잘 찍다가 왜 지금 이걸 하는지 그래서 이게 영화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끝나면 그냥 고향이나 내려가려고요. 예! 아이 차를 젖같이 대놨어 이씨. 제 차인데. 아 네 차? 예. 아니 아까 급하게 온다고. 아 차를. 야 뭐 어디 가? 어디 가? 아 그 여기 이따 백수 형 같이 합주하기로 해가지고 아, 기다리려고. 그래. 아 죄송해요. 금방 뺄게요. 그래. 저번 주에 쓴 거거든요. 괜찮아. 어, 왔어? 커피. 안녕하십니까. 예. 귀찮이가 먹던 커피. 저 먹다 왔어. 형 이거 저번 주에 좀 쓴 건데. 그래 딱 네 거 같다. 그래. 이거 이제 딱 들으면 알아 이제. 왜? 지향점이 확실하잖아요. 뭐... 여자를 꼬실래요. 아니 사랑 노래긴 한데. 남자 앞에는 필요 없죠. 와. 어때? 좀 쓴 건데 그냥. 네 거 같다니까. 네 거 같아. 괜찮은데? 가사 좀 완성해 만드는. 귀찮이 갔어? 어 기다려놨어. 합주. 이렇게 바빠? 레슨 시작했잖아 이번에. 아 그치 돈 벌어야지. 벌어먹고 살아야지. 뭐 살아야지. 오토바이도 샀다며. 그래서 열심히 벌고 있어. 형은 되게 자연스럽다. 그니까 아, 나는 안 어색해? 카메라 이 정도면은 내가 경험한 규모들에 비하면 안 어색해. 뭐, 촬영 한두 번 해보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나는 자연스럽죠? 난 아직까지 표정 관리가 잘 안 돼. 직업이 가수잖아. 엔터테이너잖아. 아니 형 아까 희찬이가 가면서 주말에 낮술 한번 땡기자는데. 낮술. 뭐 오늘 못 보고 갔다고. 낮술. 낮술은 먹다고 보면. 낮술이랑 고기 이거는 네이마르랑 메시 같은 거라고. 이 사람이 또 고기 성애자 아니에요. 고기 한번 먹자. 고기는 틀리는 법이 없어. 어디서 먹어? 야, 저 카메라 먹어보지 뭐. 어? 카메라 좀 먹어줘. 아, 뭐 필요해서 찍는 거야. 뭐 아니? 뭐 노래 있나? 아 노래. 여자네 여자. 난 봐봐 잘해. 이게 파인데 이거 별론데 이거. 이런 거 별로다. 락이 채우지 라. 응? 어? 예쁘잖아. 뭐 얼굴도 안 되는데 뭐가 예쁜 줄 아니. 소중했던 그대로
내가 말하는 데 소질이 있는 것 같아. 굉장히 체질이더라고. 앞에서 내가 저거 여러분들 싸바싸바 하는데, 야 이게 내 체질인가 싶더라고. 어제도 어디 앞에서 말할 일이 있어가지고 앞에 나와서 말하고 있는데, 근데 내가 궁금한 게 뭐냐면, 야 깜짝이야 씨. 남자들이 뭐해? 잠시만요. 뭐 물어보는다고 그래 형님. 아무튼 늦어서 미안해. 아니 하던 얘기만 마저 할게. 그 뭐야 이거 먹어도 되지? 미리 시켰어. 해녀라고만 나와있어. 해녀. 해녀? 해녀. 뭔 해녀야? 해녀? 해녀? 해녀 싱어송라이터야? 뭘로 읽었어? 해녀 91? 아 아이디가? 잘못 읽은 거 아니야? 물질하면서 취미로 노래하는가? 목소리 좋은데? 그쵸. 진짜 아이디가 해녀 91이야. 아 해녀. 해녀 91이야. 91년생. 야, 너 벌써 댓글 하나 남겨놨네? 좋아하고 나 남겨놨지. 아 그래? 또 듣고 있었던 거야? 뭐라고 합니까? 얼굴이 안 보여서 아쉬워요 이렇게 하니까. 눈을 보여주세요. 눈을 댓글 남기는 거야? 눈을 보여주세요 해녀님. 보여주세요 해녀님. 왜 해녀지? 제주도 사는 거 아니야? 91년생 해녀가 다 있나? 91년생 그게? 해녀가 91년생이 어딨어? 어머님이 해녀인가? 희망. 야 바로 댓글 달렸어. 어? 제 눈 안 보이세요? 전 보이는데. 아, 지야 보이겠지. 얘는 뭐? 얘 뭐 하고 있나 봐 지금 이거. 이 댓글 실시간으로 달어? 뭐라고 달까? 밥 더 먹어야겠다. 진짜 해녀세요? 우와. 진짜 유치하다 유치해. 야 이거 누르는 거 없어? 야 지금. 밥 하나. 야 이렇게 달아도 되지? 진짜 뭐라. 진짜 해녀예요? 진짜 해녀예요? 제주도 가면 만날 수 있나요? 이거? 맞습니다. 여기보다 좀 덥지? 네? 좀 덥겠지 여기보다? 나는 많이 덥지 여기보다요. 아 그래? 많이 덥겠다 많이 덥다. 가서 얘랑 놀면 안 돼? 해녀 구일이랑. 설마 진짜 제주에 살려고? 그래 아직 안 달려. 같이 노래나 하고 그러자고. 아 그게 달리는 거야 실시간으로? 이 사람 달더라니까요. 영상에 달면 달아주는 거고. 얘 좀 꽂힌 거 같아. 얘한테. 오. 주문 바꿔요. 뭐야? 진짜 제주도 사는 거야? 아, 제주도에 맞네. 대박인데? 제주도 오라는데? 갈까? 근데 재밌을 것 같아. 만약에 진짜 제주도에 이 친구가 만약에 있으면은 같이 막 공연도 하고. 그러니까 노래도 너무 잘 부르는. 또 우리 나름 또 홍대 바닥에서 소셜 포지션들이 있잖아. 혼자 없어 얘. 혼자 오라고? 월정리 해변에 고래 간판 있는 카페를 찾아오라는데. 뭐? 얘 진짜 특이하네. 카페집 다 아니야? 지네 집 홍보하는 거 아니야 지금? 월정리. 야 근데 이런 카페가 있어? 월정리 해변. 아니 근데 야, 이게 너무... 취지가 너무... 예보로 우리 4시 간다 그러면 좀 한심한 취지잖아. 이게 너무 뜬금없지 않냐? 우리는 음악을 위해서 가는 거야. 음악을 위해서 가는 거야.
아, 좀만 더 가면 조금만. 야야야 지금. 아. 차 피곤해 진짜. 아니 왜 희찬이한테 차를 빌리라고 시켰어? 아 몰라. 그만해. 오늘 나한테만 그래 근데. 자기네들은 뭐 준비 뭐 했어? 나랑 뭐 이렇게 될 줄 알았나? 아 야 꽃은 좋다 꽃은 좋아. 아 귀찮다 이제. 어디까지 가야 돼? 날씨는 아까 저 출근이 좀 낫네. 아 이거 무슨 출근하다 근데 가뜩이나 남자 넷이 있어가지고 시간에 지금. 아이 최 귀찮아. 귀찮아. 네. 차. 한 20분만 더 가면 돼요. 20분? 야 씨. 야, 아까부터 계속 20분이었던 것 같은데. 평발이야 평발 나. 인수야. 응? 지나가다가 여자가 모는 차 있으면은 네가 한번 잡아봐. 세워줄까? 세워줄 것 같아. 여기 잠깐. 야 형준이 형 꼭 꽂았다 꼭 꽂았어. 얘기야 얼마나 가? 20분? 근데 너무 끝이 없어. 아이씨. 차를 잡자 한번 해보자. 온다 또 와. 돌려. 다시 돌렸어. 와? 돌렸어. 왔어. 대박.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돼 이게.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아, 내가 안 태워주려다가 아, 새끼들 하는 꼬락서냐고 거지 같아가지고 좀 그냥 태워줬어. 내가 그래도 청년 회장으로서 애들 또 길거리에서 그러고 있는 거 보기가 좀 그러더라고. 근데 이거 어디 뭐 출연료 주는 거야? 안 줘? 이분 누군지 아셨어요? 이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예,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기 영상에 예. 여기 위에는 안 나오는데 혹시 여기 가끔 와서 노래 부르고 그러시는 아, 분 혹시 있으신가요? 여기서요? 네, 여기서 노래 부르는 사람 진짜 많아요. 많아요? 예. 아, 미치겠네. 예. 아니, 볼 수 있어요? 네네. 영상인가요? 영상 볼 수 있어요? 얼굴이 아예 안 나와요? 얼굴이 여기까지만 딱 나와요, 감질나게. 서울에서 찾으러 왔거든요, 저희가. 비슷한 그, 분. 예. 그 91년생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 맞는 거 모르겠는데 네네. 91년생이면은 네. 여기 아침에 원래 오픈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네. 예. 근데 그 친구 아, 일하는 친구요? 같아요. 근데 오픈만 하고 지금 퇴근했어요. 아. 네. 왜요, 근데? 아, 이거 영상 보고 저희끼리 갑자기 꽂혀 가지고 꽂혔다. 네. 뭐가 꽂혀요? 아, 그냥 뭐 음악도 궁금하고 네. 여기 위로도 좀 궁금하고 해 가지고 위로가 궁금하다. 아니 밑에가 괜찮아가지고 위에 괜찮아요. 아, 헌팅하러 오신 거예요? 네? 아니 헌팅은 아니고 예. 아, 저희도 음악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아 예. 그래서 같이 좀 노래도 좀 해보고 예. 좀 영상 보고 음악도 좋고 해서 호기심이 좀 생겨서. 아 근데 퇴근했어요. 퇴근했어요? 예. 내일 또 나오나요? 내일 나오죠. 네 알겠습니다. 예. 언제쯤 오세요? 내일 오겠죠? 오픈 딱 나가지고 그러니까 예. 내일 와야겠네요. 내일 와야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은 여기 안 계세요? 예, 퇴근했죠. 오픈하고. 아, 예. 오전에.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아 예. 아니, 아 그냥 그거 여쭤보신 거예요? 예. 저기요. 예. 아, 아닙니다. 내 마음 속에 웃음 꽃피게 내 아픔 감추고 그렇게 그렇게 웃고 사람들 속에 좋은 말투도 없고 내 마음 들키지 않게 그렇게 해 그렇게 웃고 있구나 슬퍼 말아요 더 아픈 일도 견뎌냈으니 이제 참지 말아요 이 아픔에 익숙해질 테니 이렇게 나와 걷자 근데 아아 졸라 슬프다. 아 뭐하냐 이제 뭐해 슬퍼 말아요 슬퍼. 어, 따뜻한 잔 좀 가자. 또 들어가자. 또 남자 넷이 술이 다 먹어. 제주도까지 와갖고. 야, 여기 홍대랑 여기가 다를 게 뭐냐 여기. 아, 난 강백수랑 있으면 맨날 술만 먹어. 아. 위가 얼어서 위가 다 맞고 나왔어. 일단 슬퍼. 어디로 좀 들어갑시다. 아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내일은 나온대매. 나온대? 그 아까 물어보니까 아까 뭐 오전에 일하고 퇴근하고 갔다 그러던데. 근데 걔는 왜 지가 오라고 그래놓고 오니까 코빼기도 안 보이냐? 걔라고 진짜 우리가 올 줄 알았겠냐? 아 그래서 문제가 우리가 오늘 가 아니면 내일 이렇게 보고 가 온 김에 그래도 왔는데 그래도 하룻밤 자고 가야지. 그래요. 자고 좀 놀다 가야지. 숙소도 안 잡았잖아 우리. 아유 씨. 어디서 자? 일단 갑시다. 밖에서 입 돌아가 추워. 야 우선 추워. 아우. 너무 추워. 아니 아우 너무 추워. 아! 아 추워. 아니 추우게 무슨 이제 어떡하냐 우리. 아 비가 계속 와. 숙소 차 숙소 괜찮아. 뭐야? 숙소? 야 마약이냐? 마약 진짜. 야 아 휘찬이 이거 어쩐지 리듬이. 이게 뭐야 이게? 휘찬이가 리듬이 어쩐지 좀 있었어 뭔가. 비는 피해야죠. 근데 이거 사온 게 너무 귀엽지 않냐? 언제 사왔냐 이거? 야 이거. 걔 지가 민망하게 가 사온 거 아니야 지금? 바꿔야겠어. 추워. 아 나도 짜증 날라 그랬는데 이거 보고 막. 야 근데 잘했어 휘찬. 잘했어. 야 근데 아. 숙소 어떡하냐? 어디 가서 자지? 야 이거 오는 거는 다 준비를 제대로 확실히 된 상태에서 와야 돼. 생고생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번 여행은
기획이 잘못됐어. 기획이. 기획이 무슨? 술자리에서 기획한 게 잘못된 거야. 술을 안 먹어요, 술을. 날씨가 씨 이렇게 그럴 줄 몰랐지. 야, 어떻게? 그래서 빨리 비 오니까 빨리 정하고 움직이자. 얼른. 근데 버스는 안 오지. 이거 끊긴 거지. 지금 시간이 아, 뭐 이렇게 일찍 끊기냐? 아, 참. 제주도는 제주도인가 봐. 야. 아, 어디 뭐 없다. 가자. 어? 절로 뛰어 가자. 잠깐만요. 엄마가 있고. 저쪽에서 뭐 택시라도 알아봐야지. 야, 괜찮은데? 좀 나은데? 아까 추운 게 좀 나은데? 야, 무비가 이게 따뜻하다 했잖아. 고맙다, 야. 바람이 좀 나가지지요? 한 건 했어. 야, 휘찬이가 옷도 사주고 이거. 의식 중에 의는 책임져 주네, 의. 야, 그러면 절로 좀, 뭐, 일단 가봐. 가자. 가자, let's go. 맞네. 맞네. 가봐. 잘한다. 저기요. 우리 댓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온다고 그랬던 댓글. 진짜 왔는데. 그 친구들이에요. 아, 민망하다. 아, 이거 카페 가면 있을 거라면서. 근데 저는 진짜로 여기까지 오실 줄은 몰랐는데. 놀랬죠. 이런 애들 넷이서 갑자기 내려오면 나한테 놀랄 것 같아. 사실 저희도 진짜 우리가 오게 될 줄 몰랐어요. 급 갑자기 되게 한심해 보일 것 같아. 가자. 가자. 클럽. 팬클럽. 팬클럽이. 근데 그 동영상 보고 네. 진짜 좀 마음에 들어갖고 영상이 노래도 잘하시고. 근데 왜 여기서 이 날씨에 사람도 없는데 혼자 노래하고 있어요? 그냥 조용하고 음악 들을 수 좋잖아요. 보통 사람 많은데 찾아다니잖아요, 노래하러. 그러니까 버스킹하면 보통 막 이렇게 붐비는 데 사는데. 어떻게? 근데 이렇게 날도 다치고 주무실 때는 있으세요? 사실 지금 그거 고민하다가 만난 거거든요, 우리가. 사실 아까 우리 해녀 찾으러 고래 카페도 갔다 왔었거든요. 여기 해녀 구일 있어요? 이러면서. 저 아르바이트 하는데 갔다 오셨어요. 네. 네, 거기 댓글로 그때 달아줬잖아요. 네. 거기 갔는데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 잘 때려놓고 얘가 네. 렌트카도 준비 안 해놓고 우린 그것만 딱 알고 온 거지. 고래 거길 가야겠다, 이것만 딱 알고 온 거죠. 진짜 되게 대책 없는 애들이다, 우리. 어떡하지.
우리가 미안해요. 우리가 미안하다고. 네. 부담 갖지면 안 돼요. 저 때문에 오신 건데. 혹시 네. 주변에 좀 잘 만한 데 혹시 없을까요? 가까운데. 그냥 우리는 바람만 막을 수 있으면 되거든요. 아무도 다 잘 자는. 있긴 한데 제가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어떤 데인데요? 제가 아르바이트 하는 데인데 거기 매니저님께서 쓰시는 숙소 있으시거든요. 아, 아까 저희 갔던데? 네네. 거기? 근데 뭐지, 확실하게 답은 드릴 수가 없어서. 아, 그럼 좀 한 번만 여쭤봐 주세요. 우리 진짜 잘 데가 없어서. 물어보기만 해요. 청소 깨끗이 해놓고 나간다고. 물어보기나 할까요? 네. 저희 뭐 이상한 사람도 아니니까. 아, 이상한 사람이긴 하지. 아, 되게 무섭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좀 부탁해요. 네. 그럼 여쭤나 볼게요. 박효선 입 돌아갈 것 같아가지고. 이러고 갈 수 없잖아. 정말 신기하게 조금 뜬금없는 자리에서 그렇게 실제로 노래하는 모습을 보니까 되게 반갑기도 하고 또 들었던 좋아하던 음악 나오니까 또 더 반가워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들어오세요. 예. 네. 뭐 남자 대신 시작에는 뭐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괜찮죠? 네. 되게 친해지겠다 우리. 예. 네. 표정 별론데. 아니 좋아. 괜찮아. 뭐, 호텔 같은 거 원하고 온 것도 아니고. 아, 네. 네. 아 호텔 뭐. 같아요 오늘. 네. 그래. 뭐 잠은 호텔 누워 자면 발 벗고 잘 수 있는 호텔이지 뭐. 네. 뭐 아 내가 원래 그 프라이버시 같은 게 강해서 우리 내 공간에 누구 들어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냥 뭐 특별히 부탁받고 네. 이렇게 들어온 거니까. 네. 그냥 뭐 딱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더 어지르지 않고 딱 이렇게만 정리해서 나가주세요. 이렇게? 네. 아니 뭐 그냥 좀 더 깨끗해도 되고 뭐 여기서 더만 어지르지 않고 그냥 잘 정리만 해서 나가주세요. 네. 카페 장사 되게 잘 되는 줄 알았는데 네. 다들 표정들이 그게 별로면 아니 전 여기가 제일 좋아요. 아 그래요? 그래요? 네. 이, 뭐 이런 운치가 있잖아요. 네, 그럼요. 네. 뭐 아무튼 잘 쉬시고요. 네. 뭐. 네. 뭐 잘만 정리해서 네, 그렇게 하면 따뜻하게 할 수 있어요. 네. 기타는 밖에 놓고 잘까? 아, 뭐 안에 뭐 놓고 잘 수 있어요. 네, 충분해. 네. 정신병자인 줄 알았어요. 뭐예요 저게 다 커가지고 여자 하나 보겠다고 제도까지 오고 돈 한 푼 없이 미친 거 아니에요? 나는 이해 못하겠어 저거. 내가 지금 사람이 좋으니까 그냥 도와준 건데 모르겠어. 그냥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뭐 여기 뭐 하는 거야 여기서. 또라이 같아요. 아유, 얘는 좀 미심쩍다 얘는. 이거 벌칙으로 이거 덮고 잘래 이거. 진 사람이 덮기도. 생각보다 좁다. 아유 뭐 어떻게? 제가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조촐하지만 대접할게요 오늘. 아유 뭘 또 음식까지 쏠려고. 자는 데까지 알아봐준 거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좋다. 아 비 오는데 비 맞고 와가지고 술 먹으니까 좋네. 근데 한라산이 좀 찡쎄다. 아 국물 먹어봐. 국물 먹으면 하나도 안 써 이거. 그래? 이모님께서 오늘 특별히 더 맛있게 해주셨대요. 잘하는 데인가 봐요 여기. 그럼요. 저희 할머니께서 해녀하셔서 웬만하면 다 친하세요. 아 그래서? 아이디가 그래서 해녀야? 그럼 막 본인도 막 해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뭐, 아 진짜? 수영은 좀 농담으로 물어본 건데. 진짜 대단하다. 와 해녀 하려고 하는 친구가 있구나. 근데 어떻게 이렇게 시간 내셔가지고 제주도까지 오신 거예요? 시간이 원래 많아요. 원래 되게 많아요. 원래 뮤지션들은 여기 관광을 많이 하셨어요? 뭐 오늘 와가지고 그냥 잠깐 했으니까 한창 비 맞고 왔는데 관광할 틈이 없었지 뭐. 그럼 내일 할 일 없으시면 제가
관광이라도 좀 시켜드릴까요? 오. 귀찮고. 내일은 뭐 일 안 해요? 당연히 휴가 냈죠. 언제 또 그 사이에 휴가를 냈대? 대단한데? 아, 매니저님이 좋다. 숙소도 빌려주고. 그러게. 아니, 저는 사실 진짜 내주고. 여기까지 오실 줄 몰랐는데 그냥 저는 다락... 미친 애들 같죠? 아니에요. 그냥 원래 인사겸사 왔어요. 나도 제주도 한 번도 안 와봐. 우리도 서울에서 우리가 술자리에서 모여서 술을 먹다가 동영상을 봤는데 너무 괜찮은 거야. 그래가지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댓글을 달다 보니까 진짜 제대로 한번 가볼까 이렇게 돼서 온 거예요. 또 새로운 데서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해야지 우리 또 그것도 또 쓰고. 근데 전 진짜로 오실 줄 몰랐어요. 왜냐면 그냥 다들 너무 바쁘시고 일상생활 하시고 또 벅차실 텐데 이렇게 제주도까지 내려오신 거 보면. 아니야 뭐 우리도 뭐 뮤지션들도 놀러 가는 거 좋아하니까. 우리 직업 제일 좋은 점이 그래도 시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잖아. 안 그래도 그 아까 그 막 얘기하다가 제주도 한번 놀러 가자고 막 이렇게 얘기 나왔었거든요. 근데 사실 일정하게 일하는 게 아니니까 좀 힘들지 않으세요? 전 너무 힘들던데. 아니 뭐 힘든 사람도 있고 안 힘든 사람도 있죠. 뭐 서울에서 뭐 노래 같은 거 인디 활동 많이 했었어요? 그냥 친구들도 그렇고 음악하는 친구들도 보면 사실 대한민국에서 예술하면서 먹기도 살기도 되게 힘들잖아요. 그건 그렇지.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인디한다고 얘기했을 때 그냥 딱 대뜸 먹고 살기 힘들다 얘기부터 좀 나오고 이러는 게 좀 불편하고 좀 그래 난 좀. 네. 근데 뭐 맞는 말이긴 하잖아. 아 근데 우리가 좀 뭐 다 힘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꾸 힘들다 하니까 사람들이 힘들어도 되는 애들로 보는 것 같아. 요즘 또 그렇게 힘드냐 우리가? 백수는 좀 안 힘들잖아 요즘에 그래도 잘 나가지. 아 뭐 괜찮을 때도 있고 안 괜찮을 때도 있는데. 아 근데 솔직히 자기 혼자 할 때는 괜찮은데 집이 부자가 아닌 이상 음악하고 먹고 살기 힘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유명하지 않은 이상 사실 많이 힘들잖아요. 뭐 너 같이 있잖아. 아우 나 이런 얘기 들으면 나 좀 그래 좀 짜증나 약간. 아유 뭐 물론 힘든 건 사실이지. 근데 또 개인마다 또 재밌게 한 사람이 있고 또 뭐 이렇게 뭐 해녀 씨는 뭐 좀 힘들었나 봐요 위에서. 그러니까 힘들었으니까. 힘들었는데 아니 사람마다 중요한 게 다른 거잖아. 아니, 아 우리 음악하고 이렇게 또 놀러 다니고 이런 게 중요하니까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아니, 솔직히 말해서 좀 오지랖이 좀 과한 거 같아요. 아이 또 뭐 오지랖이야. 또 오지랖이야. 형 술 아 미안한데 술 좀 들어갔네 얘들아. 그냥 제 입장에서 언제까지 부모님한테 용돈 사서 쓸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 현실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그냥 그렇다는 거죠. 아 용돈 안 타고 그냥 좀 덜 벌면 덜 쓰면서 그래도 음악하는 게 재밌으니까 재밌고 좋으니까. 인생을 재미로만 살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아이고지. 우리는 워낙 또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 그런 거지 뭐 또. 나도 일하면서 이제 하려고. 직장인 밴드. 아 나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이렇게 하다가 또 하다 보면 또 점점 좀 나아지기도 하는 거고. 잘 되는 거지. 좋을 때가 있으면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리고 뭐 딴 거 하면 안 힘들어. 밴드 안 하고 뭐. 그냥 저는 안 힘든 사람이 어딨어요. 그런 아름다운 면도 있지만 사실 그 뒤에 안 좋은 모습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나이가 한 살 한 살 찰수록 그런 것도 힘든 것 같고. 형준이 형이 제일 와닿겠네. 그렇지. 아 그리고 뭘 하든 간에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잖아. 그래. 그러니까 이게 경험을 했으니까 얘는 이제 힘들었으니까. 아 재워주고 맛있는 거 사줘 너무 고마운데. 그래 왜 그래 형. 아니 근데 무시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현실적인 면을 저는 나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 무슨 자격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경험한 걸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아 이건 진짜 오지랖이야 이거는. 무슨 자격이야. 뭐 짠짠. 짠. 얘기를 한 거지 그 경험한 거를. 형 너무 많이 갔어. 원래 술 먹으면 원래 이 형이 술 먹으면 좀 격해져. 아 솔직히 아 다들 그렇게 힘들어? 아니 너 많이 힘들어? 재밌지. 재밌지. 재밌게 하는 거지. 현실적인 거 얘기해 준 건데 형이 너무 많이 갔어. 아 그래 뭐 오지랖이야 또. 아 현실적인 거 우리 몰라? 얘기는 뭐지? 아니, 알고 하는 거잖아. 원래 조금 약간. 아 지금 나만 되게 이상해지는데. 그냥 저는 대한민국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음악으로만은 먹고 살기 힘든 것 같아요. 언제까지 나이가 한 살 한 살 찰수록 이렇게 있을 수도 없는 것 같고. 어디가? 아, 나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이해가 안 돼. 잠깐 나가봐. 왜 이래? 아, 뭐하는 거야? 아, 얘가 그렇잖아. 너무 오지랖이잖아. 이거 말도 아니,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자기 얘기를 한 거지. 무슨 왜 너 잘 벌잖아 요즘. 왜 그래? 왜 아니, 그래? 난 그런 시선들이 너무 불편하네. 형 솔직히 형은 어려워 요새 그렇게? 아니 그가 얘는 우리 다 지낼만하게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우리 지금 얻어먹고 다 하고 있는데 뭐 갑자기 뭘 혼자 자존감이 나죠? 왜 그래? 형이 너무 많이 가긴 했어. 아, 너 좀 가만히 있어봐. 아, 형도 그리고 아, 형은 기분 안 나빠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아니 그게 나는 입장을 생각을 한 거지. 힘들었던 거 아니야 음악 하면서. 아, 아니 난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야 어쨌든 뭐 다 먹었으니까 가자 빨리. 쟤 뭐냐 얘기해봐. 전화해봐 빨리. 응? 가자. 응? 전화해볼게요. 가자. 아, 먼저 좀 들어가. 왜? 야, 나 이거 남은 것만 다 먹고 갈게. 주소 뭐냐 알지? 그 위치. 아, 알아. 먼저 가. 기분 좀 풀어요. 짠. 기분 좀 풀어요. 근데 아, 난 그 사람 잘 모르겠어요. 그 백수 형이 원래 그래요. 좀 술도 취했고 오늘 괜히 막 뭐 관심 가는 여자한테 더 그러는 것도 있고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요. 뭐 싫어서 그러는 거 아니니까. 지금 쓰고 있는 곡 있는데 한번 들어봐 주면 안 돼요? 나조차도 모르게 내 맘을 적시고 엄마음을 녹이고 사랑은 바람처럼 나에게 머물러 내 맘을 흔들고 향기를 남기고 오, 날 바라보는 그때 무슨 생각하나 이제 너의 옆자리에 내가 있었으면 하는 내 마음을 알까 내 앞에 있는 그대 나와 같은 생각이었으면 나 정말 좋을 텐데 그대 나와 함께 하는 건 어떨까 조금 서툴지 몰라도 그래 우리 함께 봄빛처럼 그렇게 달콤하게 시원한
봄바람 부는 이 거리를 우리 둘이 손잡고 그래 우리 함께 달콤한 봄빛처럼 그래 우리 함께 사랑은 봄빛처럼 뭐 이런 건데 제목이 뭐예요? 사랑은 봄빛처럼 이라는 곡. 사랑은 괜찮았어요? 뭐 기분 좀 풀렸어요? 좋아요 뭐. 짠. 내일 우리 볼 수 있죠? 내일 제가 백수 씨한테 먼저 가서 사과할게요. 네, 그래요. 내일 뭐 우리 같이 제주도 여행도 하기로 했는데 기분 풀고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뭐 내일 같이 뭐 놀러도 가기로 했는데 번호 좀 주면 안 돼요? 근데 저 핸드폰 없는데. 핸드폰. 근데 너무 늦은 것 같아가지고 저 집에 먼저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아, 뭐 시간도 늦었고 되게 어두운데 데려다 줄게요. 그러면 아 괜찮아요. 저 혼자 갈 수 있어요. 저 제주도 길 되게 잘 알아요. 그래도 뭐 좀 위험할 텐데 그냥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 혼자 갈게요. 집이 여기 근처여가지고요. 나오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 먼저 가볼게요. 내일 먼저 가게로 갈게요. 알았어요. 내일 봐요 그럼. 네. 핸드폰 잃어버려갖고 다들 찾으러 갔어요. 근데 비도 오고 짐을 봐야 돼갖고 기다리고 있네. 그럼 이거 짐 제가 봐드릴 테니까 갔다 오세요. 괜찮겠어요? 좀만 봐줘요 그러면 금방 가서 좀 같이 찾아보고 올 테니까. 제가 핸드폰 잊어먹었었거든요. 제가 폰 중독이 한 2급 정도 되는데 아... 이거 없으면 막 부들부들 떨어요.
거기 그 막 제 뭐 중요한 거 다 있는데 뭐 사진, 추억, 예? 가사, 뭐 음원, 녹음했던 거 계속 붙들고 사는 그 어? 게임기, 나의 친구. 하여튼 이정우 죽고 너무 우울했어요. 우울의 끝! 사랑인가? 네? 뭐가요? 남자친구. 아니야, 그건 어제 만났는데 빠르고 썸 정도? 참 요새는 옛날이랑 트렌드가 달라요. 남녀 출세 부동성 이런 것도 다 옛날 트렌드라고. 로미오와 줄리엣도 하루 만에 딱 만나가지고 진정성 있는 사랑했잖아. 물론 뭐 5일 만에 죽었지만. 아무튼 백마탄 왕자님이 딱 제주도까지 공주님 모시러 떠갔어. 아, 오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원래 어쩌다 알게 되다가 인연 됐다가 연인 됐다가 그러는 거예요. 어? 아, 이거 내가 다 부끄러워. 아 맞다, 그 기타를 조금 치는 것 같더라고. 내가 영상을 봤는데 좀 치는 게 아니던데? 잘 치던데? 왜 말 안 했어? 근데 이제 기타 안 칠 거예요. 아유, 그렇게 어렵게 배운 거는 한 번에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나는 배움에 욕망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배운 거는 잘 버리지를 않아요. 그 한 번 배운 거를 써먹을 줄 알아야지. 아니 여기 공연도 하는데 같이 공연하고 좀 얼마나 좋아. 근데 저 이제 기타 다신 안 쳐요. 그래? 그 취미로 하면 좋잖아. 음악은 힐링이라고. 이 듣고 막 하는 거에 있어서 즐거움을. 바쁘지? 어, 바쁠 거야. 어제 워낙에 또 비도 오고 또 개고생을 했잖아요. 그 상황에 좀 짜증 나 있는 상태에서 또 술도 살짝 들어가니까 워낙 고생을 했으니까 금방 훅 취하는 게 좀 있고 그래가지고 좀 아 좀 그래요. 나도 조금 오버한 것 같아. 근데 내가 혜영 걔한테 몇 번이나 좀 그만하라는 뉘앙스를 좀 보여줬잖아요. 근데 계속 그러는 거야. 막 긁는 거지 좀. 근데 뭐 아 뭐 풀기는 풀었어요. 뭐. 사실 뭐 풀고 자시고 할 것도 없지. 뭐 크게 싸우거나 뭐 한 게 아니니까 그냥 뭐 좋은 데 왔잖아요. 좋은 데 와서 뭐 다른 애들한테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풀었어요. 뭐 별일 아니니까 뭐 그런 걸로 꽁해 있는 스타일 아니에요. 맞아. 이거 요즘 홍대 트렌드예요? 응? 아니에요. 잘 마실게요. 저 백수랑은 화해했어요? 네. 그 누구냐? 제 뭐냐? 좀 예민한 게 있어요. 백수가 원래 착해요. 제가 먼저 사과했어요. 아, 백수 씨한테. 먼저 사과했어. 백수 씨도 알았다고. 맞아. 그 혜녀 씨 그
노래 있잖아요. 어도 밤길 일단 뭐 그거 너무 좋아. 그 노래 애들도 그러고 다 좋대. 너무 좋아. 아 풀레이트요? 그 뭐 지각했다 뭐 이런 내용인가? 그냥 요즘 심경 쓴 거예요. 그냥 신념하는 식으로. 근데 이제 너무 늦었으니까. 애들이 다 어디 갔지? 가죠? 응? 다 간 거 같아. 하우스 인 더 홀, 홀 인 더 하우스, 하우스 인 더 홀. 엄마, 아빠, 안방에서 뭐해? 이모, 삼촌, 베란다에서 뭐해? 외조부의 당수, 거실에서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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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 인 더 하우스. 저, 안녕하세요. 저 서울에서 온 뮤지션들인데요. 저희도 공연 한번 여기서 좀 해볼 수 있을까요? 타임머신이 발명된다면 1991년으로 날아가 한창 잘나가던 30대의 우리 아버지를 만나 이 말을 전할 거야. 아버지 6년 후에 우리나라 망해 사업만 너무 열심히 하지 마요. 차라리 잠실주공 5단지나 판교의 땅을 사요. 이 말만은 전할 거야. 2013년에 60을 바라보는 아버지는 너무 힘들어하고 있죠. 남들처럼 용돈 한 푼 못 드리는 아들놈은 힘내시란 말도 못해요. 제발 저를 너무 믿고 살지 말아요. 학교 때 공부는 좀 잘하겠지만 전 결국 아무짝에 쓸모없는 딴따라가 될 거예요. 못난 아들 용서하세요. 어느 날 타임 머신이 발명된다면 1999년으로 날아가 아직 건강하던 30대의 우리 엄마를 만나 이 말을 전할 거야. 엄마 우리 걱정만 하고 살지 말고 엄마도 몸 좀 챙기면서 살아요. 병원도 좀 자주 가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이 말을 전할 거야. 2004년도에 엄마를 떠나보낸 우리들은
엄마가 너무 그리워요. 엄마가 좋아하던 오뎅이나 쫄면을 먹을 때마다 내 마음은 무너져요. 제발 저를 너무 믿고 살지 말아요. 학교 때 공부는 좀 잘하겠지만 전 결국 아무짝에 쓸모없는 딴따라가 돼버렸죠. 못난 아들 용서하세요. 옛날로 돌아가 엄마를 만날 수는 없겠지만 지금도 거실에서 웅크린 채 새우잠을 주무시는 아버지께 잘해야지. 좀 하래. 락 아니야? 드셨어요? 여기가 저희 할머니께서 전복에다가 자주 드리는 그런 식당이에요. 일부러 데리고 왔어요. 맛있는 거 배 찢어질 것 같아. 진짜 맛있었어. 진짜 잘 먹었어. 배 너무 고파. 원래 날씬하잖아 내가. 형 근데 요새 뭐 작업하고 있는 거 있어요? 나 뭐냐 계속 게을러가지고 나는 빨리 음원을 해야 돼. 빨리 이렇게 얼른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니까. 형 뭐 하고 있어? 하고 있어. 들려주는 거 보면 거의 다 했어. 근데 이제 제작비는 좀 벌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게 나는 그러니까 명함이 없는 거지. 앨범 자체가 명함이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연을 보고 곡이 좋아도 뭐가 없으니까 금방 가는 거야. 잊혀지는 거야. 검색을 해서 찾아보거나. 난 아직까지도 제대로. 그지 뭐 걸려야지. 이제 형 거의 다 하고 있지 않아요? 이번 올해 나오나? 이제 다 됐어. 그러니까 다 정리는 했어. 녹음만 빡 하면 돼. 나는 솔직히 우리 뮤지션이 되게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인생을. 왜 그런 줄 알아? 우리 사상이랑 우리 인생이 중요한 이유가 백수도 그렇고 곡에 자기 사상이 들어가 있잖아. 정치 얘기도 하고 뭐 사랑 얘기도 인쇄도 그렇고 나도 우리 아버지 추억하고 막 추억팔이 노래도 많고. 왜냐면 우리는 죽어도 우리가 만들었던 곡의 콘텐츠는 평생 남아서 돌아다녀. 그러니까 되게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해. 우리 인생이 아니 가치 있는 다른 사람들이 가치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엄청난 거라고 생각해. 맞아요. 나도
참 잘 선택한 것 같아. 우리가 했던 얘기들로 만든 음악들이 콘텐츠로 만들어지면 그건 안 없어져. 우리 죽어도 계속 돌아다니는 거야. 그거는 얼마 전에 내가 아버지 이제 그리워하면서 썼던 곡을 우리 내 친구도 똑같이 가남으로 아버지를 보냈단 말이야. 차에서 내 곡을 듣고 잠을 하루 종일 못 잤대. 너무 아버지가 그리웠고 되게 고맙다고 나한테 문자를 하더라고. 정말 고마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잘 될지는 몰라. 뭐 유명해지고 얼마나 잘 될지는 몰라도 그거 한 명이, 내 친구 한 명이 그렇게 감동받았다는 게 굉장히 나는 너무나 내가 살아있는 가치가 너무 느껴졌어. 되게 잘 살고 있구나. 잘 살아야 돼. 재밌게. 그러니까 형준이 형이 한 말처럼 그냥 우리 다 잘 살고 있는 거 같아.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잘 하자는 거지. 지금 하고 있는 음악을 끝까지 잘 완성시키고 한 명이라도 듣고서 행복할 수 있다면. 어떤 팬한테 연락을 받았었는데 어디 공장에서 일을 한대요. 근데 일한 되게 단순 노동이니까 되게 지루하고 힘들잖아. 근데 내 노래 틀어놓고 내 노래가 좀 따라하기 좋잖아요. 이걸 노동요로 부르면서 한다는 거야. 근데 난 그때 난 진짜 뿌듯했다. 형 노래가 그런 게 좀 있지. 그거 네. 하면서 그러니까 일이 조금 덜 지루하다는 얘기일 뿐인데,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우리 막 사회에 기여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때 처음 느꼈어. 나는 나도 뭔가 하고 있는 게 있구나. 남들한테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인 것 같아. 난 솔직히 뭐 이건 되게 건방진 생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는 내 생각에는 그냥 직업 중에서는 이렇게 노래하고 뭐 그렇게 뭐 곡 쓰고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내 생각보다 나? 당연하지. 당연히 이게 훨씬 재미. 그러니까 놀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뭐 밥 벌어먹고 사는 거 아니야. 진짜 놀면서 뭐 이게 일이라고 생각이 안 되니까. 난 정말 그냥 좀 그 왜 개미와 배짱에 보면 배짱이처럼 그냥. 근데 나는 솔직히 옛날에는 개미 그 동화를 읽으면서 그 개미처럼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잖아. 근데 나는 좀 배짱이처럼 살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 뭐 그냥 굳이 막 뭐 나중에 것까지 막 생각하면서 막 비축해놓고 막 그렇게 산다 해가지고 그렇게 꼭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놀면서 막 매일매일 놀고 재밌게 이렇게 막 제주도도 놀러가고 막 이렇게 누가 보면 아무 생각 없는 것처럼 막 이렇게 재밌게 사는 게 난 제일 좋은 것 같아. 순간을 소중히 산다는 게 굉장히 멋있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잘 살고 있다는 거지. 우리 지금 음악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사상을 얘기한 건 가사에 우리 삶이 녹아나서 그 곡이 나오니까 진짜 좋은 곡을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어떻게 보면 혜녀 씨도 음악이 이제 좋아가지고 이제 놓지는 못하고 이제 먼저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와서도 가끔씩 기타를 잡고 노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안에 이제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하고 싶어하는 그게 열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갑자기 제주도까지 와서 뭐 이렇게 참 재밌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시간 보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하고 싶은 거는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해야 돼. 하고 싶은 거. 덕분에 저도 오랜만에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요. 조심히 잘 들어가세요. 아쉽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고마웠지 뭐. 진짜. 그리고 어제 일은 네. 잊어버리기로 우리. 알았죠? 네. 그럼 잘 들어가세요. 네. 다음에 또 만나요. 갈게. 꼭 봐요. 빠이.
저기요! 제 이름이요! 정솔이에요, 정솔.